올림퍼스 토케이 기본 1, 유닛 1, 1번 들어갑시다. 단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미리 이걸 단락 구조를 얘기하면 이렇게 처음에 배경을 깔았어. 인트로를 깔어. 인트로 배경을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핑크색 부분 있지. 얘가 이제 메인이야. 얘가 이 메인이고 그리고 for example 해서 그 메인을 뒷받침하는 서포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적인 단락 구조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배경에서 어떤 식으로 배경을 설정하는지. 몇몇 사람들은 maybe on the verge of buying the product. on the verge of 할 때 이 verge가 이게 가 또는 뭐 가장자리 이런 뜻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n the verge of 하면 이게 수거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물건을 사는 직전이다 이 뜻이야. 막 뭐뭐하려 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on the verge of buying the product. 상품을 사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may never have heard of it. 그것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상품 자체 들어보지도 않았대. 그러면서 still others,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may have an interest, 그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do not have any money, 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might be aware of the product, 그 상품을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are not yet interested.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계속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성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 또 다른 사람들은 might be interested. 관심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do not at present. 이거 presently 현재지, 현재. 현재 do not have a need.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그 상품에 대한 그리고 기타 등등. 아주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네. 그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marketers, 마케팅 담당자들은 need to be aware of these stages. 이러한 단계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 앞에서 이제 인트로에서 얘기한 모든 이러한 단계들을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태 조심하자. needs to be prepared. needs to be prepared.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도록? 행동하도록 at the appropriate time, 적절한 때, 적절한 때에 행동하도록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얘가 바로 메인이야. 마케팅은 이러한 앞에서 인트로에서 언급한 이러한 다양한 소비자들의 단계를 알아서 그 적절한 시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주제라는 거. 그러면 그거 이제 예시를 한번 보자. 예를 들어 한 커플 관계사네. 이 관계사 어디까지 가니? will 앞에까지 간다. 이 커플은 have just bought their first house. 그들의 집을 막 산. 집을 막 처음 집을 산 그 한 커플은 will not currently be in the market. 그 시장에 아마 현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시장? 또 다른 큰 집을 사는 시장에. 그치? 이제 막 그 집을 샀는데 최근 또 이제 몇 년 동안은 또 다른 큰 집을 사는 아주 막 갑부 아닌 다음에야 그 집을 살 그런 시장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거지. 하지만 very well might be in 5 to 7 years time. 자, 하지만 매우 아주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여기서는 이거 생략돼 있다. might be in the market이야. might be in the market to buy another large house가 생략돼 있어. 그러니까 큰 집을 사는 그러한 시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는. 해놓고 왜는 그 시간을 설명하는 관계부사야. 그런데 그때 아마 그들은 they have started a family. 가족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자녀를 가졌다 이런 뜻이래. 또는 are earning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그러한 5년에서 7년 뒤의 시간에는 자 어떤 또 다른 더 큰 집을 사는 그러한 시장의 마켓에 더욱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어떤 소비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 지금 그 사람의 어떤 나이대라든지 어떤 구매 패턴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러한 단계들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시간에 행동할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얘가 주제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막 집을 샀어 신혼부부가 근데 그 사람한테 또 집을 팔려고 막 부동산 이제 업자가 막 덤벼봤자
사실 소용이 없잖니.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니? 바로 그런 관념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변형 문제로 나오기는 뭐 이건 너무 간단한데, 혹시 이제 그 빈칸 문제, 지금 주제라고 한 부분,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글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답은 뭐가 되지? 답은? 자, 답은 바로 2번이 된다. Contact consumers. 소비자에게 접촉해라. 언제? 그들이 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얘기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단계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때에 맞게 행동할 준비를 해라. 이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1번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